설마 내가 거짓말? 보란 반지 두 개, 마드 토템 삽니다. 사실 이런 실가락지가 어떠한 세봤자 얼마나 세지길 쐈는데 이거 체감이 돼. 어, 이런 반지 하나도 이렇게 세지는데. 반지 하나? 아. 전형적인 속임수군요. 끊겨요. 왜 이래요? 끊겨요. 끊겨요? 1분만 기다려 보세요. 1분 뒤에도 끊긴다면 해물파전. 이거 어디 있어? 1분 뒤에도 끊긴다면 아 이거 어디 있어? 아, 찾기 너무 힘들어, 부금. 아, 이걸 해야겠다. 1분 뒤에도 끊긴다면 제가 출동합니다. 오케이! 제가 출동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거 사이렌 부금 어디 갔냐? 찾을 수가 없네. 도마 칼 써는 소리. 짤랑. 심장 박동 소리. 여자 비명 소리. 테이프 감는 소리. 아니 이거 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찾았다.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출동합니다. 네, 네. 출동합니다. 침착하라고 소환사. 잠깐만. 좋아. 희동 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참 교묘한데. 좋아, 좋아. 가자. 아, 미래 자르반이네. 어? 룬을 그냥 주문력 눈 들걸 그랬네, 이거. 탑이 말판가? 채팅창 잠깐만 올릴게요. 그거 조금만 있으면 없어집니다. 끊기는 거. 다 속임수죠. 좋아. 평타견제 계속해주세요. 평타견제 계속해주면서 W나 올려주시고 W로 딜 넣어주시고 뒤로 가서 CS보다는 일단은 딜규에 집중을 합시다. 밥 열톨님 팬클럽까지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2레벨을 먼저 찍어가지고 딜규를 시도하네. 오케이. 그렇다고 눈 하나 깜짝할 내가 아니지. 산전수전 다 겪은나야. 오케이. 큐 하나 더 올리고. 오케이. 오케이. 굿.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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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외모만 가지고 판단할 순 없어요. 오케이. 페노 메농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와봐 친구야. 이거 랭가님 잡을래요? 당신 참 교묘. 랭가님 자르반이 맛있게 익었습니다. 드시러 오세요. 레고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이거 오세요 랭가님. 오케이. 2큐 쓰겠지. 도망가고. 일단 도망가고 와딩부터 하자. 와딩부터. 와딩부터. 근데 내가 이거 게임을 시작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밀린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게임 시작하면 리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잡았다! 오케이! 됐어. 초반에 AD 캐릭하고 AP 캐릭이 같이 죽으면 초반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AD 캐릭, 초반에 AD 캐릭은 뭔가 성과를 내야 하거든요. 그런 강박관념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속적으로 강한 캐릭이기 때문에 상당한 이득을 본 것이죠. 자, 집에 가서 아이템은 이거 아 좋냐? 좋냐부터 가자. 오케이. 이거부터 가주자. 요거랑 물약 3개랑 오케이. 가자. 만화 물약 따라 갈게요. 와드는 기본 와드로만 사용을 하고. 윙진익님께서 중계방에서 별풍선 100개로 통큰 팬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움만 가득 담아 킥뷰 선물 뾰로롱.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는 좀 안정된 것 같아요. 채팅창을 좀 풀겠습니다. 좋아 좋아. 집중력 잃지 말고
자, 한 방 쳐놓고 이거 한 방 쳐놓고 이거 한 방 쳐놓고 이거 하나 먹고 내가 왔어. 이거 평 Q로 먹고 평 E로 먹고 평 W로 먹고 평타 오케이 Q 하나 더 올리고 요즘 들어서 내가 느끼는 건데 뭐야 안 풀었어? 어 다 풀었다 요즘 들어 내가 느끼는 건데 오케이 르블랑이 W 마스터보다 Q 마스터가 확실히 잡기가 좋아 Q 마스터가 아직도 잡기가 좋아 왔다 자 E 맞았습니다 이거 전멸 없기 때문에 충분히 잡죠 자 막타는 평타로 먹어줍니다 좋았어 랭가는 저의 사랑스러운 애완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랭가가 먹든 제가 먹든 상관없습니다 랭가의 주인이 저니까요 좋아 집에 가자 집에 가서 700원 이거 얼마야 어 살 수 있다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체력 물약 하나 더 사고 좀 이거 얼려야겠네 어? 채팅창이 아비 귀환이 그리고 채팅창 좀 어그로 끄는 분들 다 강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준치시스템 비방하시는 분들도 지금은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평소 같은 상황이라면 껄껄껄껄 사람들이 웃어 넘기겠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진짜 그런 사실에 대해서 고민하고 걱정할 타이밍입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좋아 악마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딩하자 와딩 어? 블루다 블루 블루를 먹어 자 Q2로 데미지 딜링 넣어주시고 W로 마무리 돌아갑시다 가자 요거 한방 때려놓고 얘가 한방 때리면 내가 한방 때리고 요거 하나 하나 잘 보세요 이게 중요하니까 4개 한 번에 먹고 세상은 역시 내 맘대로 안되는구나 이 정도면 잘 먹었지 와딩 이쪽에도 하나 해주자 여기 하양양님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같이 파밍하다가 로밍만 가도 충분한 이득 볼 수 있어 아마 지금 CS면에서는 내가 자르만에게 밀리지 않을거야 자르만 43개 내가 45개 봐봐 오케이 좋습니다 딜 교환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네요 하지만 지금 제가 전멸이었기 때문에 자르만의 궁에 걸리면 계속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R을 최대한 낮게 됩니다 W를 복사할지 Q를 복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죽일 수 있을 때는 Q를 복사하는 게 좋겠지만 자르만의 궁을 예상한다면 W를 복사해서 빠져나가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면 미야 이거는 따라가지 마세요 이미 늦었기 때문에 따라가지 말고 그대로 미드 밀어주세요 제가 특성이 지금 쌍간 특성이기 때문에 충분히 미는 게 빠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라인 빠르게 클리어해주면서 자 뒤로 빠져주면서 W나 올려주시고 자르만은 Q가 빠지면 어떻게 저한테 변칙적으로 다가오지 못하죠 그걸 노리고 전형적인 속임수. 자, 딜교를 확실하게 해줍시다. 저거 무조건 먹게 돼 있거든요. 큰 거는. 자, 큰 거 먹을 때 사람은 탐욕스러운 동물이고 저 대포 미니언은 탐욕의 끝이야. 오케이. 이쪽으로 각을 위치합니다. 그럼 랭가가 조금 더 쉽게 갱을 성공시킬 수 있는 각을 만들죠. 왜냐? 내가 이쪽에 있으면 얘는 이쪽에 있을 것이고 그 중간이 나와 랭가의 중간이 바로 자르반의 위치가 될 테니까 아주 좋습니다. 자 와딩부터 해주시고 오케이 타이밍이죠 여기서 돌아가줍니다 좋습니다 자 전멸 지금 써주시고 Q로 마무리 아 R을 안 썼네 딜이 왜 모자란다고 했더니 R을 안 썼네 근데 R을 안 써도 이 정도 데미지입니다 좋아 아이템을 1600원이 나왔다면 쓸데없이 큰 지팡이를 갈 텐데
이거 사체 끌어다 써야겠다. 아씨 아니다. 이거 전당포에 맡기자. 아씨 이거 맡겨주세요. 어 좋아. 원빌이라면 내가 믿고 맡길 수 있지. 생긴 게 닮아가지고 어 동질감이랄까. 어 그런 걸 느끼지. 어어어어 가자. 적을 처치했습니다. 냠냠님 별풍선 5개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중계방에서 감사합니다. 불알 4개님께서 중계방에서 팬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불알이 4개면 고추는 2개겠네. 침착하라고 소환사. 좋아. 남편님 감사합니다. 좋아 피해주고 W까지 데미지 넣어줘야죠. 다음은 어딘가요? 좋습니다. 데미지 딜링이 엄청난 것은 인장이 2번 터졌기 때문입니다. 인장이 한번 터졌으면 이 정도 데미지가 안 나왔을 거예요. 자, 이걸로 먹어주시고, 이건 못 먹어요. 이걸로 먹어주시고, 이건 Q로 먹어주시고, 이건 이제 평타로 먹으시면 됩니다. 사저의 타워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건 W로 먹어주시고, 좋습니다. 자, 이거 미아 쿨 쳐주시고, 이거 먹어주시고. 이거 먹어주시고 Q 하나 더 올리면 이제 Q가 마스터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인장이 두 번 터지는 데미지는 엄청나죠. 이거 확실한가요?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자르반이 접힌데 집에 안 간다는 건 갱을 충분히 의심해볼만한 상황이거든요. 자 갱이죠. 보세요. 이런 눈치를 빠르게 채야 됩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겠어. 하지만 옆갱을 보는 각을 만들어보죠. 자 여기 있습니다. 냉가 오죠. 자 Q 지원해주고 마무리 짓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좋아 이거 먹고 어? 역갱 엄청나지? 아주 맛있는 생크림 케이크로 보였을 거야. 하지만 난 생크림 케이크 아니었어요. 좋아 집에 가자. 이 정도면 집에 가도 되겠다. 랭가가 어차피 탑에 있으니까 블루를 못 주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 가서 존냐 오케이 CC기에 바시니까 존냐부터 가는 게 좋겠다. 지금까지 보시면 적이 저한테 점사하면 제가 충분히 죽을 만한 딜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랭가가 역갱을 쳤을 때 나의 피가 개피였잖아요 계속. 근데 그때 존냐가 있다면 나의 생존 확률이 훨씬 더 늘게 되겠지. 중요한 건 생존이다. 딜이 아니야. 그걸 나는 오늘 오후 7시 3분에서야 깨달았지. 조봉다리미 감사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지금부터의 나는 어제와 나와는 다를 거란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여기다가 자 녹이고 이제 좀 괜찮아요? 이제 여러분들 좀 괜찮습니까? 미누스님 팬클럽까지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좀 괜찮아? 안 끊겨?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직도 렉이 심해? 이건 나한테 문제가 있나? 근데 이걸 내가 이걸 고칠 방법이 없는데 항상 방송 세팅이 똑같아가지고 프레임이 에바예요. 프레임이 어디 보이는 프레임을 말하는 거야? 이 프레임? 이 프레임 54로 일정한데 이 프레임이 왜 문제야? 오빠 손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 프레임이요 우측 화면에 난 안 보이는데 화면에 프레임이 결국 다 속임수죠. 방송 프레임이 끊긴다고? 아 일단은 지금 제가 이걸 해결해드리고 싶은데 게임 중에 방송 리방을 할 수가 없어. 이게 2, 3분이 걸리기 때문에 그동안 게임에 아예 집중을 못하잖아. 그것은 우리 팀원들에게 매우 민폐가 되는 행동이지. 방송 이번 판 끝난 다음에 해결을 좀 해볼게요. 오케이? 이번 판 끝난 다음에 좀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준시스템 욕하시는 그 임병 장원 딜님 강대퇴장 하겠습니다. 아 저 친구 저 어? 저 아까부터 저 아니다 아니다 처치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어 한별아. 저런 친구들
어? 저 친구가 진심으로 그런 거겠어? 한 번이라도 준 시스템 더 언급해서 시청자들의 뇌리 속에 각인되게 하려는 거 아니야? 어, 노이즈 마케팅 중에 최상위권, 어그로로 노이즈 마케팅을 끄는 거지. 왜냐? 칭찬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준 시스템을 머리에 담지 않겠지만 준 시스템을 욕한다면 더욱더 빠르고 확실하게 준 시스템이라는 메이커가, 준 시스템이라는 조립식 컴퓨터가 저들의 인상에 확실히 각인될 거기 때문이다. 와라. 자, 좋습니다. 알 같은 경우에는 금방금방 쿨이 돌기 때문에 딜교환을, 어? 온다 온다. 랭가 궁쓴다. 일로 올라가는 척하면 자료반이 EQ를 쓰겠죠? 좋습니다. 자, 그래도 좋냐? 여기서 전멸. 아, 아깝다. 이거 판테온이 Q만 쿨 돌았으면, Q만 쿨이 없었으면 내가 안 죽었어. 왜냐면 나는 지금 피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판테온 Q에 치명타가 떠서 죽었을 거야. 봐봐, 사망 정보. 어? 판테온이 여기 있는데 공간이 협약해가지고 나오질 않았군. 이런 게 좀 업데이트가 돼야 될 텐데. 이런 걸 좀 라이어 코리아에서는 빨리 반영을 해가지고, 플레이어들의 좀 유저들의 불편한 점을 빠르게 반영을 해야 될 텐데. 좋아. 탑에서 잭스가 5킬이나 먹었습니다. 그리고 말파이트는 61개에 1킬 5데스 2여시. 좋았어. 고사리 딜밖에 나오지 않겠구만. 반찬으로 밖에 만들지 못하지. 그걸로 사람의 목을 졸라서 절대 죽일 수 없습니다. 자, 피 맞춰주시고 그것까지 맞춰주시고 빠집니다. 딜견 아주 좋았어요. 와딩님 할까요? 와딩님? 고사리 딜에 죽으신 거 아닌가요? 디리스에서 죽은 게 아니야. 그런 말이 있지. 이거 죽이기 맛있다. 맛있어서 죽은 거야. 맛있어서. 완전 내 스타일이야. 더블레나 더 올리고 그 다음에 이거 밀어줍시다. 황날드 덕님, 별풍선 10개 선물 중계방송 감사합니다. 경기의 국대님 팬클럽까지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근데 이게 아마 일반 BJ들보다 훨씬 더 이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이 CPU나 그런 걸 많이 써서 그럴 거야. 이게 녹화 프로그램이 엄청 고사양 프로그램이라 준 시스템 컴퓨터가 아니면 버티지를 못한다니까? 준 시스템 컴퓨터라 이렇게 방송이 가능한 거예요. 비트레이트 3만과 엄청난 사양을 가진 녹화 프로그램이거든요. 빠집니다. 자, 오, 좋습니다. 제가 연기를 아주 잘했죠. 자, 여기서 WR로 하나 더 빠져주시고 여기서 R 한 번 더 쓰면서 봐줍니다. 그리고 이거 자주반 마무리. 아, 아쉽다. 어? 그래, 잭스가 잡았네. 잘했다. 좋습니다. 말파에 지금 제가 조금 잘못한 점 뭐냐면 말파에 Q를 막기 전에 그때 R을 썼어야 돼. 충분히 그럴 수 있었는데 재고 따지고 하다가 이렇게 내가 죽은 거야. 좋아. 이거 아주 좋다. 잭스는 그대로 빠져. 좋았어. 나이스 큐. 굿. 자, 지팡이 하나 갑시다. 주문력의 지팡이 방출 마법봉 하나 가고요. 적팀이 지금 AD를 기반으로 한 챔프가 말파이트밖에 없는데 말파이트가 얼어붙은 건틀릿을 가고 거기다가 잘 성장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D를 좀 중점적으로 가겠습니다. 르블랑 같은 경우에는 AP 딜러한테 점사 맞는 경우 아니면 거의 죽는 경우가 없어요. 왜냐면 W를 R로 복사해서 거기다가 그 제자리 위치까지 돌아가기까지 굉장히 유틸성이 뛰어난 계집이거든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좋았어. 벨트를 빨리 풀으세요. 벨트를 풀러서 미니언에게 던지세요. 오케이. 좋았어. 매우 강력하다. 자, W, Q, R로 데미지 넣으신 다음에 좋습니다. 자, 이거 피해주시고 그 다음에 Q, E 써주시면
걸어주시고 말파이트 궁 조심하세요. 말파이트 땡기면 충분히 잡을 수 있죠. 자, 딜러 주시고 뒤로 빠져주시고 더 이상 넣을 딜이 없거든요. 좋습니다. 지금 블루가 매우 시급한 상황인데 우리 편이 블루를 줄 시... 자, 좋습니다. 아쉽네요. 이거 주셈 가능? 아, 감사 이거 주셈.